안녕하세요. 농구대학의 원석현 기자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대모비스 피버스 농구단 체육관에 와 있고요. 제 옆에는 현대모비스에서 가장 날쌔고 가장 잘생긴 남자 이우석 선수. 아니 왜 웃으세요?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날쌔고 잘생긴 남자 이우석입니다. 네. 아,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 두 번째로 날쌔고 잘생긴 남자 박모비 선수. 네, 안녕하세요. 울산 현대모비스 세컨남 박모비입니다. 너무 먹어요. 네, 네. 여러분, KBL에서 오피셜 카드가 나왔습니다. 짜잔, 양만 들어주세요. 네.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려야 돼요. 카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이게 카드가 지금 세븐일레븐이랑 KBL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고 한 박스, 이게 한 박스인데 3만원. 3만원. 3만원이면 요새 뭐 피자 한 판이면은 근데 좀 세네. 근데 센 것 같지만 많이 들어있어요. 피자 한 판이면 3만원.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두 판. 아, 두 판. 이 한 박스에 이 카드가 이렇게 보면은 30팩이 들어있어요. 30팩. 예. 근데 이 한 팩에 또 세 장씩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00장. 네? 우석이 형 뭐라고요? 잠시만. 총 90장이죠. 90장. 잠깐만. 대학교 고려대 아니에요? 여기에 이 90장에 카드가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노말 카드, 야 보통 카드, 그리고 이제 반짝거리는 홀로 카드, 그리고 심플 사인이 들어가 있는 오토 카드. 이거 사인 직접 다 하셨죠? 네. 네. 언제 하셨어요? 저 올사전 때. 오. 저는 그 울산에 있을 때. 울산에 있을 때. 네. 그럼 이제 오늘 선수들과 함께 할 컨텐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두 팩씩 해가지고 이 카드를 언박싱을 할 겁니다. 지금처럼 여기서 한 장씩 카드를 꺼내서 평균 득점이 더 높은 선수 다 합쳤을 때 평균 득점이 더 높은 선수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 가스공사. 가스공사. 센터. 오, 센터. 근데 일단 센터 나오면 거의 외국 선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현이 형도 센터 아닌가? 그렇죠. 니콜슨. 아, 김동량 선수. 김동량 선수. 우석이 형 표정 왜 그래? 표정 왜 그래? 김동량 형. 표정 왜 그래? 우와. 우와. 아, 김동량 선수가 지금 평균 득점이 2.1점. 야, 네. 진짜. 2.1점. 박모비 선수 까시죠. 네. 와, LG 가드. LG 가드. 잠시만 가드 잠시만. 관이요? 제도요? 아, 아무나 나도 좋아. 준석이? 보여주세요. 아, 이관희 선수. KB의 제일 핫한 남자. 네. 아. 올 시즌 9.9점. 9.9점. 네. 아, 9.9점. 지금 거의 9.9점. 벌써 한 4배 차이 납니다. 나쁘지 않네요. 정관장. 야, 여기 보여줘야 돼. 저기 카메라 좀 보여주세요. 정관장. 정관장. 포워드. 정관장 포워드? 정혁. 정혁. 많이 안 뛰었어. 와, 정혁은 9.6점. 예. 와. 9점이에요. 정관장. 와, 정관장. 포워드네요. 포워드.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아야 돼. 정혁은? 정준하 선수. 나. 나. 잠시만. 원래 좋아하셔서 그런 거죠?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죠. 정준하 선수. 아, 원래 팬이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해요. 예. 허슬 플레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서 3점. 야, 됐다. 예. 3점. 어, 이게 아직 네, 이기고 있어.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마지막. 그냥 카메라. 와, 소노. 소노는 약간 소노 가드 나와야죠. 가드 아니면 센터 나와야 돼. 여기는 가드. 포워드. 잠깐만. 포워드. 가드. 어, 진유. 바로 돌려주세요. 진유요. 한우민이요. 호민이 괜찮아. 선방했어요. 진짜. 네, 호민이 괜찮아. 호민이. 한우민이 7점. 예, 7점. 아, 좋아요. 한우민 선수 7점. 정무희 선수. 이런 6점 이상은 뽑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꽉 나오죠. 와, 디비. 디비도 뭐 아니면 또 센터. 디비 센. 끝났다. 이은수 가자. 디비 센터 나오면 웬만한 외국 선수거든요. 와, 종규 형. 와, 종규 형. 아, 야, 10점 이상 넣지 않아요? 잘 뽑네. 10점 이상 넣었을 것 같은데. 예. 12점. 12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직 3장 남았어요. 네. 네, 지금 일단 1차 팩 결과
이우석 선수가 18점, 총점 18점. 박무빈 선수가 24점. 네. 예. 아, 아주 괜찮아요. 아주 24점. 괜찮아요. 벌써 6점 차이 나죠. 6점. 아주 괜찮아요. 두 번째 팩 네. 가보시죠. 경기는 이 쿼터까지 네. 있어요. 이번 박무빈 선수부터. 아, 좋아요. 네. 가스공사. 아, 너무 좋아요. 동양이 형 한 번 더 하시죠. 가스공사 포워드. 신승민? 승민이 좋은데. 대현이 형이 포워드야, 센터야. 머리를 엄청 굴리는데. 어? 홀로그램 신승민 와, 형. 아, 신승민 선수. 승민 형 요즘 좋지. 그쵸, 요즘 좋죠. 그러니까 예, 많이 올랐겠죠, 병석이. 이게 여러분 홀로그램이에요.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 아, 이런 보너스 점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 7점. 야, 진짜 요새 많이 올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빠져 올렸거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모비스! 모비스? 모비스. 누구 원하시나요, 모비스 일단? 아, 모비스는 제, 게이지 프리미엄. 게이지. 게이지가 제일 예. 가드. 명진형. 명진형? 명진형? 표정 왜 안 좋아요? 명진형. 갈게요. 명진형! 이렇게 던져도 되는 건가? 우리 팀이랑 가슴이랑 홀로그램이야. 너 뭐 했는데? 명진형. 아, 서명진 선수가 5점 정도 됩니다. 네, 올 시즌 5점, 8점. 어, 네. 또 다 아... 기억을 해주고 계시네요. 아, 우리 명진이 5점. 5점. 5점, 8점이지만 뒤에는 벌어서 5점. 아, 되게 아쉬워요. 네. 가스공사 왜 이렇게 동양이 형 가자. 가스공사 계속 나오는데요? 동양이 형. 아, 또 포워드. 이게 진짜 뭔가 동 아까 동양이 형 포워드였어요? 센터. 아, 그럼 아니 네. 포워드? 재현이 형 아니시죠? 오, 차바이. 아. 오, 바이 형님. 잘 모르. 바이요? 아니 요즘 3점, 많이 3점 마이너스. 5점 2점. 오케이 오케이. 네. 20득점 이상 나와야 돼, 병득이. 아! 어디요? 수원 KT. 아, 정말. 베스. 아, 포워드 나오면 큰일 났네. 베스 가시죠, 베스. 포워드 나오면 큰일 났네. 센터 선수도 있고. 베스. 베스만. 정권이 형. 가드! 정성우 형이다. 순이 형밖에 없다, 진짜. 정성우 형이다. 순이 형. 성모 형? 순이 형. 성모 형? 정성우 선수. 아, 성우 형 좋아요. 성우 형 좋아요. 아, 네. 정성우 형. 성우 형 좋아요. 표정 관리를 되게 많이 아니 한 10점 가까이 넣었을 것 같은데. 아니 요즘 많이 올랐어. 성우 형 좋아요? 7점 9점. 7점 이름 아, 7점. 0.1이 아쉽네요 참 정말. 이름 7점. 근데 외국 선수가 한 명도 안 나오네 우리. 이제 박무빈 선수 마지막 네. 카드죠. 여기서 진짜 외국 선수 나오면은 끝이잖아요. 사실상 거의 게임 끝이죠. 소노. 소노. 아, 갑시다. 소노 누구? 김진유. 센터! 오사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재우. 어? 어 데이비스? 아 그래도 아니 아니 그래도 평등 높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안 뜯잖아 이 선수. 6.5점 네. 센터를 뽑았어요. 근데 이건 다시 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 없는 선수인데. 무슨 소리세요? 네. 이런 교체가 없었어요. 와 어떻게 센터를 뽑았는데 디언티 세이비스가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박무빈 선수는 총점 42점 나왔습니다. 우석이 형이 지금 몇 점이죠 지금? 지금 이우석 선수가 25, 30. 지금 이우석 선수가 30점이기 때문에 아 근데 충분히 역전 네. 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동점까지 노릴 수 있어요. 국내 선수는 좀 힘들죠. 잠시만요. 어떤 팀인지 한번 볼게요. 네. DB. 아, DB. 와, 이러면 김종규 한번 가자. 아니, 로스. 아니, 종규 형 나와도 안 돼. 왜? 알바노 12점 이상 나와야 돼. 종규 형 12점이었잖아. 그래요? 아까. 로스는 자. 아니면 안 되는데. 자. 아, 가드! 끝, 끝. 아, 알바노, 아니, 알바노 선수가 알바노, 나오면은. 알바노. 바노, 바노. 알바노. 바노, 바노. 지금 나와도 되나? 두요미 선수가 6.2점. 6.2점. 이렇게 해서. 박무빈 선수의 승리로. 그렇죠. 예. 예상했던 결과죠. 축하드립니다. 예민해. 아니 잘 안 나와. 됐어요. 네, 현대 모비스 피버스와 농구대학이 함께하는 KBL 오피셜 카드 언박싱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카드 뽑기 오랜만에 좀 되게 흥미진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선수들 잘하고 있고 부상 없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선수분들한테 여기 두 분한테는 확실히 부탁을 드리고 갈게요. 뽑아봐서 알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선수 뽑기가 진짜 힘들구나. 아까 알바노 알바노 했는데 안 나오시다. 안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힘들게 뽑는 것만큼 팬분들이 가져오셔가지고 사인 같은 거 요청하면은
바로 꼭 해주세요. 아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농구대학과.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